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세대교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직접 주주의 추천을 받아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올해 사외이사 교체 수요가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길재욱 한양대 교수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기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19년에, 현대모비스는 2020년에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배당 역시 지난해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실적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지만 예년과 같은 주당 4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세대교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현대건설 이사 임기는 올해로 만료가 됐고, 현대차와 모비스는 각각 내년 2020년 만료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대건설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주사 전환 혜택도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지주사로 전환해야지 이제는 과세를 안 받는다라는 게 이제 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뭐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과 동시에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